오늘의 영상 포인트 60초! 를 한다. 인원이 한 명 더 있는 게 낫다. 라는 생각에 이번엔 티미도 구한다. 티미 이거 마지막에 배신할 놈이야 이거. 근데 티미 저 새끼. 그럼 즐거! 자고가 무엇이냐? 60초! 아! 60초! 태연해! 자, 지금까지는 그 티미를 버렸잖아요. 왜냐면은 내 가족 중에서 김 아들은 없으니까. 그래서 티미를 버렸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인원이 한 명 더 있는 게 낫다 라는 이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티미를 한번 껴봐서 김 아들을 한번 생성해내서 이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릭터는 테드 원툴이고요. 차르본바 바로 게임 에이 서타토! 가자. 일단 식량은 사실 별로 필요 없는데 잠깐 이쪽이 아니구나. 아 시작부터 조진 느낌이지. 왜? 총이랑 라디오가 필요한데 라디오 어딨죠? 라디오랑 지도랑 다트판 이거 없으면 미쳐요. 오오오오오 부족하대.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뚱뚱해. 미치 들어가. 누가 이렇게 이게 분발을 부르고 있는 거야. 김딸 일로 와. 느 잠깐만 라디오 어딨지? 라디오까지! 아우 티미가 있었네! 아우 이 걸림돌 티미 같으니라고! 잠깐만요! 느! 라디오! 으악! 자 여러분도 오늘 왔던 거는! 오케이 제대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. 가자! 밥 필요 없어. 와 티미 완전! 게이득 바로 앞에 있어. 오 김딸 개가깝고 체스판이랑 오 이거 칸이 딱 맞게 되는데 지금? 김한애 어딨어? 여깄다. 그리고 김한애가 두 명 차지하지. 나이스. 오 좋다 지금 좋다. 라디오만 찾아. 딴 거 다 신경 쓰지 마. 라디오. 아니 라디오 없나? 왜 들어왔잖아요! 왜 라디오가 안 보이지? 보통 화장실 주방에서 많이 나온다고? 오 저게 라디오지. 저거 라디오다. 아닌가? 저 라디오 아닌가? 나와 자식들아. 오 라디오다! 라디오당! 아, 할 수 있어! 난 할 수 있어! 테드야! 그리고 욕심인 것 같지만 지도! 으아! 넣었다! 와 잠깐만 괜찮은데 이번 판? 밥은 괜찮아. 밥은 물만 있어도 사람은 3주를 생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물이 없으면은 3일밖에 못 삽니다. 그러니까 3주 되기 전에 뭐 팀이라든가 테드라든가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. 우리 모두 폭발 직전에 방공으로 들어왔다. 통조림 수프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. 식량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.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잖아. 그렇지. 마실 물이 충분하지 않다. 엄격하게 배급해야겠군. 오케이. 배급 시간. 첫날은 무조건 굴물 필요가 있어요. 가자. 아 먹을 거 없어도 애들 다 버팁니다. 요즘 애들 옛날이나 가난했던 나의 그 어린 시절 그때나 이제 뭐 잠깐 못 먹으면은 곤란하고 이랬지. 요즘 애들 야 봐봐 제인 봐봐 얼마나 잘 먹었으면 애가 이렇게 제인은 한 4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을 그런 아이입니다. 심심한 나머지 우리는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각자 연기해보기로 했다. 싸늘하다. 휙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. 으차 동작 그만. 밑장 빼기냐. 시나리오 쓰고 있냐 미친 새끼가. 100원 들지 마. 어머냐 100원 들면 송부가지 날아본게 해모가 좋아. 저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예. 테드는 멀쩡하다. 메리제인은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모양이다. 테드는 상태가 양호해서 충분히 나갈 수 있어. 메리제인은 나가서 탐사를 하고 싶어 한 날이 났어. 오 메리제인? 하지만 너는 여기서 있어야 돼. 김딸을 보호합시다. 테드가 일단 가장으로서 김계정이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어? 왜 이렇게 늙었어 갑자기 얘? 탈모가 생겼니? 탈진 괜찮아 나갈 거거든. 목마름 피곤함 목마름. 와 그 아주네 씨. 야 얘는 애들 피곤해했는데 피곤하지들 않아 얘가.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나 봐. 빵빵하게 굶어. 어? 아 씨. 오 메리제인? 하지만 너는 여기서 있어야 돼. 김딸을 보호합시다. 예. 조금이라도 덜 피곤한 사람 그리고 아까 전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나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메리제인이 밖으로 나갔다. 어서 돌아오길. 테드는 아직 탈진한 상태다. 티미가 좀 더 쉬어야겠다. 상태가 안 좋다. 물을 줘야 한다. 오케이 이쯤 되면은 물은 하나 줍시다. 식량은 메리제인 오면은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. 예 가자. 이상한 소리가 난다. 목욕 소리가 났는데 방금 목욕? 얘 왜 자꾸 피곤해? 경험이 없어서 그러네. 지금 테드랑 돌로레스는 여기 세 번씩 들어왔다 나갔거든? 얘는 지금 처음이라서 피곤해하네 애가.
저 웅덩이는 분명 아까는 없었는데 저기 하나 더 생겼어. 이런 망할. 아, 아까 전에 그 물 뚝뚝뚝 소리가 이거였구나. 물자가 물에 동동 떠오르기 전에 챙겨놔야 돼.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? 비가 왔다. 자연수. 호구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건 그냥 냅둬. 오히려 좋을지도. 오케이. 오, 테드, 돌로레스. 아직 멀쩡해. 힘이도 괜찮아. 라디오다! 아, 씨발. 아, 미치겠네. 아니, 테드 뭐해? 테드 못 고쳐? 나 같으면 벌써 고쳤어, 이거. 잠깐만요. 이거 큰일인데, 이거 이러면은? 숨 막히는 침묵은 지겨워지고 있고,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, 뭐라도? Nope. 예. 아니, 대체, 야, 메리제인 언제 들어와? 밖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목마름. 오케이, 일단 물이라도 줘놓자. 물배라도 채우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거든요? 팀이 상태가 안 좋다. 가서 말을 걸어서 기분을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사춘기인 애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애 심기 상하게 할 바에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. 그봐, 표정 봐봐. 가족이랑 눈 마주치기도 싫어해. 대가리 뽀글뽀글 한 거 봐. 얼마나 막 나가면 애가 엘비스 프레슬린 머리를 하고 있다니까? 이거는 말 괜히 걸었다가 그냥 애가 나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티비가 마음을 열기 시작. 이거 봐! 이거 봐, 괜히 사춘기인 애한테는 말 거는 거 아니라니까? 괜히 말 걸었다가 팀이 바로 그냥 밖에 가출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좋잖아. 어, 오늘 좋아. 가자, 김딸 들어와요. Nope. 아, 얘 뭐하고 있지, 어디서? 안 된다니까요? 어, 회복하지 않았다. 뭐 괜찮아요. 어차피 먹을 건 없어요. 피곤함, 굶주림, 피곤함, 굶주림, 피곤함, 굶주림. 어쩔 수 없어요, 여러분들. 먹을 게 없습니다. 물배도 보니까 목마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, 친구들아. 미친 듯 싸우기 시작했다. 괜찮아요. 이거는 김딸이 들어와서 밥만 주면 다 해결되는데 김딸 뭐하고 있니? 어? 아, 이렇게 된 이상 얼마나 밥을 안 먹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11일 차거든요? 통상적으로는 3주 버틸 수 있다고 해요, 물만 먹으면은. 예, 그냥 다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, 물만. 오케이, 물만 줘봅시다. 지금 당장 문 열지 않으면 우리 죽을 거야. 문 열어! 오케이, 희망을 가져보자! 아자, 화이팅! 오, 김딸이 돌아온 걸 수도? 아, 돌로레스와 말다툼을 시작했다. 더 심각한 불화로 확대될지도 모른다. 돌로레스를 진정시켜야 할까? 아니면 우리끼리 국지전을 치르는 방법도 있다. 오케이! 진정시키지 마. 파국으로 치닫아. 어딘가에 힘쓰는 게 있어야지 배고픔도... 비좁은 방공호 안에서 말싸움을 하다는 건... 잠깐만. 죽었으니까 에코 켜놓고 말할게요. 비좁은 방공호 안에서 말싸움을 한다는 건 가장 빠르게 미쳐버리는 방법일 것이다. 티미가 굶주림으로 정신이 나갔다. 여기서 식량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자 몰래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. 야, 이 티미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. 야, 기껏 데려와 줬더니 그냥 지 혼자 째버리는데? 야, 이거 그냥 김딸 들어와가지고 물자 같은 거 나눠줬어도 티미 이거 마지막에 배신할 놈이야, 이거. 저 뾰족턱에 저 엘비스 프레슬리 관상 자체가 사람 하나 배신할 관상입니다. 우리는 13일을 버텼다. 아쉽게도 21일을 버티지 못했지만 사람은 물만 있으면 13일을 버틸 수 있다 라는 팩트를 얻었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아, 씨.